라스칼이라면 전 이럴 때 탑리신 어? 오? 1? 와! 일라오이! 일라오이가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APL 쪽에서도 나오면서 화제가 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기는 사이온 상대로 나와서 뭐 그렇게 활약을 보이지 못했지만 일단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선 저 일라오이 같은 특수 픽이 나오게 되면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게 되는데 보통 뭐가 됐든 간에 탑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인전 손싸움 구도를 좀 더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결국 그 과정까지 가는 상황에서 바텀 라인전과 그리고 미드 정글의 주도권 여기서가 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잭스가 1레벨에 워낙 위협적이어서 부닥부닥 하러 가는 거죠. 네, 상대 밀어내기만 해도 좀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교환한데 와 미리 바르고 예 밀어내고 수호자로 또 반격하고요. 와 결국 이게 밀려났어요. 네. 버돌도 역할 좀 해줍니다 탑 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 자야라칸이 라인 전 단계 잘 견디냐의 문제인 건데 한번 또 네, 이것도 반격이 됩니다. 네, 그냥 같이 때리면서. 근데 불안 데미지 같네. 그리고 분명히 미드 쪽은 저 아칼리가 느끼는 부담감이 생각 이상으로 클 수 있어요. 그쪽에서 캐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단은 이어질 가능성이 꽤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이거 르블랑 믿는 거예요. 르블랑 믿는 거. 세네요. 많이 받아서. 네, 그렇죠. 르블랑도 네. 그리고 바로 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림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믿고 싸우는 거 치고는 오공이 평타가 좀 많이 캔슬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최대한 이제 아칼리와 르블랑의 라인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가까와 있어요. 되게 언제든 킬압박을 주는 매치업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치는 건데. 예, 실제로 DRX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더 보죠. 방해는 하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주도권 때문에 그리고 아칼리가 아예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무결 처형도 예. 빠졌고 이러면 또 리브 샌드박스도 중간에 약간 꼬이긴 했는데 본인들이 해야 될 플레이를 잘한 겁니다. 전에는 실제로 뭐 완전 그냥 무조건 산다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근데 안에 뒤에 달려들었는데 네. 할쪽 역갱 구도가 나와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엠빌 어떻게 때릴 수 있나요? 플래그가 때리긴 하는데 꼬리 일부러 꼬리를 흔들었죠. 이건 리브 샌드박스 바텀이 일라오이는 다대일을 할수록 강해지는 챔피언 메커니즘이라서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딜교하는데 잭스 입장에서 일단 한턴 빠져야겠죠 그럼. 그리고 DRX 자체가 애초에 전선을 위로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약간 더 나은 장면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싸움에 대한 생각인데 붕 빠졌으니까 일라가 그리고 적대력이 적기고요. 방역계되면 잘 됩니다. 네. 배를 띄면서 전투를 연결시키나요? 폭탄 목걸이가 잡혔고 그래도 어떻게든 몸으로 못해요. 클로저가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해서 페이트도 달려들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보통 뒤쪽으로 빠진 상황에서 4대1을 만듭니다. 자, 1경기에서 얻었던 톡! 네, 굿뚝 갑자기 예. 열받았죠? 톡 친 게요. 네, 너 뭐 하냐? 네, 대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다 빠집니다! 자야 성장 차이 이거 감당이 되나요, 네. 근데? 아, 물론 뭐 잭스를 압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버돌도 세다르데요! 버돌도 저는 그 진작 빠질 줄 알았거든요? 했어요. 예. 그럼 이거 여기서 과연? 라스칼이 그냥 왔거든요. 대놓고 다이브 할 테면 해봐라. 1대 다수 괜찮다? 해봐라. 라스칼이 일단 믿음의 도약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결국 영혼을 어떻게 땡길지에 따라 변수인데 네, 땡겼어요. 네. 이러면은 당장은 들어가기가 조금 무서운데 그냥 한번 해보자. 일단 멀리서 이거를 네. 핑퐁을 잘했죠. 들어갈 땐 말듯하면서 자 페이트가 도착했습니다. 네. 일단은 포탈을 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전에 라스칼은 이미 전사했고요. 욕 나올 때가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나 잭스는 넘어와요. 넘어오고 네 앞뒤 맞고 그리고 일단 버돌이 도착했는데 플랫타 한번 땡기고 그 나머지 인원들 어떻게 하나요? 네 가운데서 좀 난전인데 페이트가 MB가 들어갔다 잡혔고 그렇죠. 근데 MB가 끊깁니다. 그렇죠. 일라오이가 제압을 먹긴 먹었는데 한타 자체는 일단 인원수 교환은 실패했고요. 예 그 상태에서 위 아래 또 웨이브 손실이 DRX가 그리고 클로저가 이걸 처리해주면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마무리가 결국은 뛰기도 이건 사랑의 힘으로 탈출했네요. 자야와 라칸 조합이었기 때문에 결국 리브 샌드박스가 왼쪽전에서 순간적으로 클로전 그 사랑을 찢어주마. 자 그리고 전령까지 마무리졌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돌진 조합이면 일라오이가 효과적인데 바루스 르블랑이 잘 큰 상황이라서 꼭 그게 아니거든요. 멀리서 툭툭 건드려야 되니까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용원 체력 줍니다. 예, 물론 여기서 뭐 강타 싸움 변수는 있어요. 만약 나오게 되면 그럼 그냥 강타 싸움 하는 게 맞아요. 디아리스 먼저 일라오이 쪽을 좀 때리려고 하는데 일단 들어오고 먹고 르블랑
누블럭. 예. 글로도 쫄 한번 튕겨냈고. 누블럭 더 이상. 적대력이 들어가고. 아틀레타가 빨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라우이. 일라우이. 일라우이가 터집니다. 바루스가 계속 때려요. 바루스가 계속 때려요. 결국 주한까지 끌킵니다. 누블럭 쪽에 점사를 해서 잡긴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엠비가 그 여유로운 상황을 통해서 6-1-2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 이거 굉장히 벌어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아, 이 추격전 끝에 베릴은 살아가지만 이 바론 나가는 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하진 않아요. 너무 극단적이니까. 네, 견적이 안 나오잖아요. 얘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오겠다. 자, 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도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밀려요. 그냥 맞아서 끝나요? 네, 밀려나서 밀려요. 그냥 맞아서 끝났습니다. 예, 네, 지금 버스도 버돌의 잭스도 퍼포먼스 계속 살아나고 있고요. 달라지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원의 시험을 한번 싸움을 걸어요? 부이자? 근데 레나타 있고. 네. 자, 이거 살려들어가고 끝납니다. 네. 바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레나타한테. 영원의 시험이 너무 쉬운데요, 지금은요? 그 시험 네. 난도가 낮아요. 그렇죠. 어차피 원거리 챔프 잘 크면은 일라오이 요리하기 엄청 쉽습니다. 그냥 문어예요. 아, 지금은 완전 그냥 들어갔는데요. 밀라오이가 잘 크면 야 크라켄이지만 못 크면 문어 꼴뚜기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페인트가 상황을 바꾸려고 했는데 네, 이것도 미도. 같이 밀려나고요. 한번 다 갑니다. 클로저가 안 좋아요. 그리고 MB가 치고 들어갑니다. MB가 다 때려잡죠. 네. 그리고 이 드래곤은 네. DRX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과감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게 맞죠. 차근차근 그러니까 탑쪽 위쪽으로 한번 전염 들어왔는데 이런 거 쥐타기 하는 거 한번 제대로 잡아뜨렸죠. 이거는 기회가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 타이밍 때 한번 어떻게 승부수를 던지면 좋은데 이게 타이밍이 참 좀 애매하네요. 던질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궁이 안 남아서 오히려 윌러가 더 왔는데 그리고 버돌이 블라스를 때려잡습니다. 버돌의 버스 그리고 MB가 들어와요. MB가 그냥 들어오면은 MB가 들어오면서 따박따박 때리면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클로저는 아웃됐습니다만 나머지 인원들이 건전 상황 속에서 도려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리버샌드 박스가 야 붕도 없고 이거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뒤에 플랜트 아웃이었고 라스터도 안된 상황 궁이 없어서 그래 MB의 저 손을 어떻게요? 저 손목을 어떻게 해요? MB의 손목을 저거 아 이거 쉬고 있지 않거든요? 네 MB예요 MB의 손목이 자 그리고 아 지금 앵굴라스예요 저거 어떻게 막아요 저거 빡빡빡빡빡 계속 때리면 이러면 그냥 넥서스도 나가죠 그냥 빡빡빡빡빡 그래서 넘어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치즈 자 이렇게 해서 뭐 MB가 이번에 뭐 아까 프리딜 넣었을 때 뭐 이 숫자를 이만큼 끌어올렸습니다. 26분, 27분 안 갔습니다. 레나타 픽도 굉장히 좋았죠. 그런 점에서. 아 그랬죠. 그러니까 양쪽 다 바이 쓰기 싫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게. 이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겠는데요. 네. 보다 보면. 가볼게. 나올게. 끊을게. 해봐. 일라오이. 일라오이 때려봐. 앞으로 가봐. 일라오이부터. 일라오이 봐봐. 앞으로 가자. 앞으로. 야, 들어가자. 하자. 미드로. 바텀으로. 바텀으로 가자. 봐줄게. 바텀 라인 나 이거 데려올게. 바텀으로 가자 민준이 형. 아칼의 노공이야. 그럴 수 없어. 끝내면 돼. 바이는? 그냥 깡으로 깡으로 하면 되겠다. 그냥 깡으로요. 아칼이 노공이야. 아칼이 노공이야. 타워 쉴게. 타워 쉬어 그냥 들어오면 되면 되겠다. 나 한 번만 뺄게. 나도 한 번 뺄게. 상태 안 좋다. 나 텔로 끝내. 타워 쉬면 끝낼 때. 끝내. 오케이 너네끼리 끝내줘. 미안하다 깜짝 등장 몰랐어. 더블로 돼. 그럼 봐줘. 야, 잘 나오긴 한다. 나 세 지워줄게. 기다려봐. 어쨌든. 나이스.